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아 이거 안 찍었구나. 잠시만요. 지금 3월 28일인데 비트라이더 그 첫 화 때 말했듯이 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에이버 두 번 들어갔다가 멜론을 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작업실 화면을 보시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개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느 위치를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 있는 위치입니다. 네. 새 짓는 소리 좀 안 나게 이 새끼야. 저 이렇게 네이버를 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데 어이쿠. 네이버를 보고 이제 멜론을 킵니다. 제가 또 어젠가 우리 고등래퍼 우리 외모팀 친구들이랑 음원이 나왔어요. 백팩이라는 저희 노래가 나와서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극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한번 듣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딴 팀들 것 눌러줘야죠. 저희 것만 그 제 정보로 들어갑니다. 예, 웨이체드 들어가서 근데 이 사진을 바꿔야 돼요. 사진 이거 2018년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런 것도 이제 부지런해야 바꾸는데 음악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가 작곡한 노래가 벌써 50곡이 됐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더 달려야죠. 저 올해 목표가 100곡 가까이 채우는 거거든요. 또 저는 또 이제 제 이 핸드폰으로 이 댓글을 봅니다. 한마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창모 형이 알려준 정보긴 한데 제가 그 뒤로 이걸 자꾸 봅니다. 아 여기 칭찬이 특히나 많아요. 전 칭찬을 보면 더 자극이 받거든요. 아 섹시해요. 네네.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호미들의 친한테 훅 부분을 부탁했거든요. 센스 있는 느낌의 캐치한 3-4일 뒤인가 바로 왔어요. 근데 진짜 미쳤어요. 들어보세요. 난 끊임없이 싸워야 해. 챙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장난 아니죠? 이 친구는 그 야마를 알아요. 괜히 순응한 씨가 아니에요. 순응한 씨는 촉이 좋거든요. 치는 노다웃이에요 진짜. 어쩐지. 그리고 이제 벌스 1을 부탁한 언에듀. 언에듀도 되게 재밌는 가사를 썼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면 만달러 크게 내 아웃핏 난 현금을 챙겨 환급히. 아 언에듀는 역시 그냥 믿는 대로 너무 좋습니다. 재밌는 곡들 바라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근데 언에듀가 곡에 들어오면은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플로우적으로도 그렇고 곡이 뭐 프레쉬해지고 듣는 재미가 훨씬 생기는 느낌이. 언에듀 덕분에 뭔가 확실히 모두가 느낄 거예요. 곡이 더 재밌어진다는 거를. 보통 저가 하는 음악은 룹 성향이 좀 강한 음악이기 때문에 곡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곡의 테마거든요. 이 피아노를 먼저 인트로는 이걸로 가고 제가 평소에 반전 효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어떤 악기가 확 들어와서 체인지 되는 느낌? 이렇게 바뀐다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하루 정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지? 호미들의 친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비트가 좀 더 신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베이스는 이제 무난한 808 베이스를 틀어놓고 드럼을 상상하거든요. 입으로 소리 내면서 베이스 그 드럼을 맞춰봐요. 상상을 한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거 잠깐 멈췄네. 상상에서 그린 스네어를 여기에 찍습니다. 림샷이죠. 외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사운드. 하이의 소스를 추가시킬 건데 포인트만 살려주는 하이햇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 이때부터 뭔가 생성이 되죠. 저는 어느 정도 노래가 다크했을 때 멋이 더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밝고 이쁘고 착한 소스만 있으면은 그 곡이 뭔가 깊이가 좀 없는 편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런 요소를 더 해주기 위해 훨씬 더 긴장감이 살려졌죠. 그리고 캐치한 소스를 기타를 추가해서 띠리링 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을 더 살려주는 이런 거 이제 여기에 기타가 들어오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기타 치는 친구랑 같이 세션 작업을 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죠. 듣기에도 이 멜로디를 만들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긴장감도 있으면서 뭔가 웅장함도 있고 넓은 공연장 같은 공간감으로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듣는 것 같이 확 줄어들면서 반전 효과 들려드리는
사실 전 이 정도 만들었을 때도 곡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좀 게을러졌거든요. 이게 완전 이제 메인 룹이 되겠고 이 룹으로 이제 곡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과정인데 나온 이 룹을 호미들의 친한테 올려볼 거예요. 난 끊임없이 싸워야해 챙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난 끊임없이 싸워야해 챙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역시 기대한 대로 장난 아닙니다. 개좋아요. 여기는 이제 어네듀가 처음에 도입부가 벌스를 딴다라단단단단단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빼곡한 느낌이어서 이때는 비트가 다 같이 나오는 것보다 벌스가 타이트한 경우에는 악기가 덜 들어가야 매치가 잘 될 것 같아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 라인을 써줘가지고 다른 날 목숨 하고 올라가는 그 음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R&B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멜로디면은 빠져드는 스타일이라 제가 워낙 R&B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음에 꽂혀서 그 곡을 되게 사랑하게 돼요. 어네듀의 저 그 나라나라 목숨 하고 올라가는 그 멜로디가 저가 좋아하는 성향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고 너무 좋았고 J-POP 형의 죽이는 벌스를 들어보면 하하하 웃음나지 이런 식으로 구절이 있는데 저 부분이 좀 되게 재밌어서 더 돋보이게 비트를 뮤트 시켰거든요. 그러고 타이거 JK 형의 이 속사포 구간 개인적으로 너무 이 곡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간인데 글자 수가 되게 많은 속사포 구간이기 때문에 정신없는 사운드를 내고 싶지 않아서 808과 스네어를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찰지게 스네어가 탁 들어와요. 뭔가 그 들어오는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쾌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다 만들었고 신의 훅 이게 곡의 메인 테마적인 느낌이고 어네듀에 세련되면서 재밌는 구간 그리고 J-POP 형의 그루브한 멋 그리고 마지막은 JK 형이 톤 하나로 곡이 진짜 압도되는 느낌 이 벌스들을 뭔가 많이 방해하고 싶지 않은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악기도 많이 안 썼고 제가 프로듀싱을 하면서 호미들 친과 어네듀와 형들의 벌스가 딱 존재감 있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프로듀싱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곡이 나온 것 같고 곡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해 챙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나는 무슨 이 나이에